자, 오늘 전문가들 만장일치로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뉴로메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WM센터 이창환 부장은 LNF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데일리온의 서영호 전문가 반도체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동원 F&B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AJ인베스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휴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하이투자증권 강북WM센터 이창환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뭐 증시 주변 여건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의 실적은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안 좋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만장일치로 상승이래서 그런 날은 또 이제 전강 후약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불안합니다. 자, 어쨌건 증시는 이제 2,500선의 저항선이 놓여 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결국은 그 저항선이라는 것들은 뭐 돌파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주는데요. 어제 자저 선물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역대급으로 하락에 좀 베팅을 했던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삼성전자 실적을 앞두고 어떤 의미로 그렇게 선물에서 큰 매도 포지션을 취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지난번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좀 특징적인 것이 이제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도 야 구글 알파벳 구글 같은 것들이 이제 바닥이 아닌가,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쪽으로 구글이 더 성장하지 않을까 했는데 구글이 오랜 기간 쉬다가 이제 상승 돌파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를 보면요, 엔비디아가 먼저 앞서가고 그 뒤로 애플, 그 뒤에 이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라가고 있고요. 다우에서는 오히려 가치주들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동안 이제 하락을 주도했던 빅테크 종목들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그렇지 못했던 이제 올라가 있던 다우존스의 종목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이제 빅테크 쪽에 좀 관심을 둬야 된다 그러면서 뭐 IT 또 이제 신테마장세, 로봇, 인공지능, 구글도 인공지능이죠. 그런 쪽에 관심을 둬야 된다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로봇과 AI, 인공지능 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이창환 부장님. 자, 오늘 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오늘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뭐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 이제 실적 발표로 이후로 이제 반도체 바닥론이 심히 실리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외국인들이 이제 당중 2만 6천 계약, 마감 때는 2만 4천 계약 역대급, 계약수로는 역대급 매도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그 선물 매도는 더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좀 어떤 추가적인 여력은 좀 크지 않다고 봐서는 오늘 그래서 상승장을 말씀드리겠고요. 경기 침체 우려 자체가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 수출국이기 때문에 반도체라든가 그런 경기 민감주의 영향을 주고 있지만은 이제 삼성전자 뭐 최악의 실적 확인했으니까 반도체 바닥론을 좀 개인적으로 좀 무게를 실어 보겠고요. 만약에 이게 이어지지 않으면은 2차전지 쪽으로 어제도 마크로엔 수급이 좀 쏠렸는데 2차전지 수급 쏠리면서 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증시의 하락 종목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뭐 2차전지가 가는 건 좋은데 다른 종목들이 다 못 가고 빠지는 그런 그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균형 있게 같이 올라가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데 오늘 때 삼성전자가 상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외국인들 수급 다시 환매수 유입되는지 여부. 현재 코스피는 그 11선 지지가 됐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5일선 지지하는 흐름이라서 뭐 지수로 봤을 때는 나쁜 장이 아닙니다. 괜찮은 장이고요.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권전을 조정 정도로 받아들이시고 지금 어쨌든 뭐 그 2차전지 주도주와 더불어서 다른 종목들도 순환매가 돌고 있으니까 주도주를 가져가면서 순환매를 같이 즐기는 그런 장세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삼성전자의 안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만 반도체 바닥론이 힘이 실리는지 이걸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네, 반도체 장비주들도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2차전지는 좀 부담이 되는 자리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쪽에서 앞으로 이제 보시면은 인건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식당 체인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주방에
주방장 인건비가 뭐 상당하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주방에서도 이렇게 웍을 움직이던가 치킨을 튀기던가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이게 기계화가 되고 있다. 로봇이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생활 속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달에 제가 뭐 요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뉴로메카라는 종목인데요. 그때 당시에 비해서 지금 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2월 달쯤에 가져왔던 2월 달이죠. 3월 초. 많이 올랐어도 꾸준하게 이제 월봉을 보면은 지금 주의이기 때문에 지금 좀 조심해야 된다. 조정시 관심을 둬야 되는데요. 월봉을 보면은 저고점을 넘고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뭐, 낯설고 좀 잘 모르는 주식일지만, 요 주식은, 요 종목, 기업은 이제 자율주행 로봇, 도로통행 허가 법안 통과가 되었죠. 그래서 이 회사는 2013년 설립된 협동 로봇 전문 제조기업입니다. 11월에 코스닥에 상장했어요. 제조공정 자동화의 핵심 제품인 협동 로봇의 연구 개발 사업과 함께 자동화 생태계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여서 중소 제조 분야에서 식음료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어서 앞으로 이제 미래가 창창하다. 뭐 이런 회사들은 관심 있게 뭐 어느 정도 좀 조정시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앞으로 로봇의 시대가 오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또 이제 뭐 뉴로메카도 이제 많이 올랐지만 저는 더 괜찮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이제 오픈 채팅방 있죠. 여기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로봇 업체 뉴로메카 오늘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창환 부장님. 네, 오늘 LNF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2차전지 섹터도 지금 개상승이 좀 강하게 날 것 같은데 에코프로비엔과 LNF 간의 시가총액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갭매꾸기가 좀 향후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 II 세부 지침 발표 내용 자체가 그 구성 물질도 양극재 물질도 그 이제 네프테 체계국에서 생산하게 되면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양극재 업체들이 국내에서 생산해도 이게 세액 공제 가능하니까 미국 진출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있었던 그 LNF 입장에서는 또 어떤 그 멍에를 다 벗어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 7월 달에 구지공장 10만 통장 그 3만 3공장이 완공이 되는데 이게 최선량 향으로 가고 그 외에 다른 거기서라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샘플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대략 한 7군데 정도 테슬라와 LG에너지 솔루션 외에도 지금 고객사가 향후에 확대될 수 있을 것이고요. 완성차 쪽에서도 폭스바겐이라든가 포드 쪽도 지금 잠재 고객사로 얘기가 되는 상황인데 현재 이제 그 7.6%의 그 양극재 시장 점유율을 2026년까지 10%까지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26년까지 지금 26조 매출 목표를 발표를 했거든요. 올해는 한 7조 정도. 이게 에코프로비엠이 2027년도에 매출 30조를 목표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2026년도에 LNF가 26조를 얘기하니까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현재 시가총 24조고 동사가 이제 아직 뭐 11조 뭐 이 정도 되니까요. 2배 이상 차이가 난 그 시가총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아직은 뭐 그 향후의 매출 전망이 그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걸 봤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는 좀 담아봐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NF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IRA법의 수혜가 예상되는 점, 그리고 양극재 3공장이 완공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볼까요? 그냥 매도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45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목표가 45만 원 LNF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